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생명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럼 엄마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왜 아기 자기 죽은 아기도 못 살려요? 엄마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엄마의 사랑도 결국은 조건적입니다. 왜? 왜 그러냐면 치새끼만 사랑하니까. 결국 이기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새끼가 죽는다 그래도 까딱도 안 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엄마의 사랑일지라도 우리 이기적인 인간적인 욕심쟁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 인간의 이기심 속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결국 인간의 사랑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 정도의 무조건적 사랑으로는 생명이 될 수가 없죠. 네. 자,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이 사실이고 어느 쪽이 진실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나? 자, 우리 친구가 담배 맛 좋아.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다. 담배를 끊긴 꺼내야 될 텐데 그게 진실이다. 무엇이 사실과 진실을 판가름합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렇죠? 담배를 끊어야 될 텐데 하는 것은 생명적으로 그것은 정신님이 준 생각입니다. 그러나 담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은 잡신놈들이 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영이 작용하는 면에서는 다 같죠. 그러나 한쪽은 사망 쪽으로 향하고 있고 또 한쪽은 생명으로 향하고 있을 때 완전히 사실과 진실은 상반됩니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진실은 아니에요. 만약 어디로 향하고 있다면 사망으로 자, 그 사실과 진실을 기초로 해서 이 시간에는 참 나와 거짓 나 참 나는 진실의 나 그리고 또 사실의 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자, 그 우리 친구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담배 절대 못 끊는다. 나는 그 친구의 참 나는 아니겠죠. 진실의 나는 아니야. 그것은 자기 자신이 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진짜 자기 같아도 그 자기는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는 자기예요? 네,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은 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우리 속에는 항상 참 나와 그 진실의 나와 그 다음에 사실의 나 그것은 참 나는 아닌 거짓 나가 항상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나와 거짓 나 사이에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고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참 나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참 나는 생명을 바라는 것이다. 생명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나다. 그래서 이 참 나와 거짓 나. 이게 이제 석가모니 선생님의 가르침에는 뭐 참나를 지나라고 부릅니다. 지나.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참나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실의 나가 참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게 이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의 진소예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네, 그게 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아주 심오한 가르침. 그리고, 거짓나. 그러니까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사는 나야. 이거는 거짓 나예요. 담배 없어도 살 수 있어. 누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런데 그 도움을 거부해. 거부하고 담배 쪽으로 사. 그래서 그걸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버리라는 말이 바로 진아를 뭐예요? 찾아라. 그래서 내가 사실의 나, 거짓의 나, 진짜로는 내가 아닌 나를 나는 나라고 착각하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야, 그랬구나. 정말 허송세월 했구나. 이제 내가 진아를 발견했다.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발견했다. 하는 그 새로운 발견의 과정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해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뭐 해봐야 돼? 해탈해봐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나는 그냥 거짓나 자아 속에서 자아 도취가 돼가지고 이 자아가 난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자아에서 진화로 가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또는 강을 건너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쪽 강변, 차안에서 반대편, 건너편 피안. 그래서 차안에서 피안으로 를 또는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심오한 가르침이에요. 멋있죠? 그래서 스님들이 자기 일생을 바쳐서 불경을 뭐요?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공부해보면 와, 정말 멋지다. 맞다. 이 진리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라고 그냥 절에 뭐 만들어 놓고 가서 뭐 절하고 이런 거는 진짜 불교가 아닙니다. 그 불교 진짜 불교가 무속화돼 있어 지금. 교회도 사실은 그래요. 교회도 뭐 수능 때 우리 아들 뭐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든지 이런 건 뭐요? 그 진짜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무속화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공자 선생님은 뭐라 그러게요? 단어만 다릅니다. 단어. 공자 선생님은 이 자아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인 이걸 낮춰서 사람들이 소인배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속극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사극에 조정의 대신들이 다 뭐다? 소인배들이다. 벼슬은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했었지만 이 속에 든 거는 뭐예요? 이게 다 소인배들이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은 그런 사람은 소인이다 그러고 그 소인들이 이 진화를 발견한 사람을 뭐라 그러게? 대인 또는 군자라 그런다. 군자는 이게 왕의 아들이란 말이야. 성경적으로 하면 저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인에서 대인으로 군자로 가는 거를 뭐라고 부르게? 이거를, 멋있는 말인데 그것도 견성이라고 불러요. 볼 견자. 뭐를 보는 거다? 나의 진짜 본성을 보는 거다. 견성.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네가 소인배인 줄 알아라. 같은 얘기예요. 너의 진화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세계 4대 성인들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 자아니 소인이니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땅의 사람.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땅에 살지만 어디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죄인의 반대, 의인.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뭐라 불러요?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의인과 죄인의 차이점은 뭐예요? 결국 죄인은 뭐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뭐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해요. 의인이 되면 뭐요? 아,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몰랐구나.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야, 이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조건적이던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정말 생명을 많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것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옛날에는 조건적인 것만 중요해서 누가 나한테 잘못을 범하면 그놈의 새끼를 가만두면 안 돼. 그 내가 언젠가는 뭐예요? 혼을 내줄 거고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고야 말 거야. 무슨 그런 새끼가 다 있어. 막 이 맨날 이것에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히 악령의 지배를 받고 조건적 영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이 다 그래요. 두고 보자. 그래서 이게 적폐 생산을 적폐 뭐요? 청산을 할 수,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적개심 속에서,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합리화되는, 이런. 그러면서 자신의 유전자도 끄고, 뭐예요? 상대방의 유전자도 끄면서, 이 죽음 속에서, 사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고, 그래서 그 죄인이 거듭나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옮긴 사람이다. 크,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해탈, 견성, 거듭남, 이거를 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서 이 우리가 거듭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완전한 거는 뭐예요? 절대로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그때부터 어떻게? 자, 성숙하기 시작해. 점점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나서 점점 성숙하게 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마침내 아 내가 정말 자아로만 살고 있었구나 내가 소인배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갓난 애기이기 때문에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기본 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네? 이거 여기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면 이제 희한한 결론이 나옵니다. 엉뚱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 엉뚱한 결론이 뭐냐면은 다시 태어난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애기니까. 애기 상태로는 그건 안 되고, 이제 점점 뭐예요? 성숙해서, 점점 더 성숙해서, 좀 성숙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흠이 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보고, 상구의 자식은 됐어. 이 정도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다. 그럴 때 돼요, 안 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야만 될 것 같아. 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생각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럴듯해요. 우리는 조건적 죄인이니까 그럴듯한 거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내가 다시 태어났다. 와, 거듭 태어났다. 야,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소인배였구나. 내가 자아로만 살아가지고, 이 진화를 몰랐구나. 이게 참 기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게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시키는 가장 중요한 여건은 뭐게?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뜻이에요?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대답은 맞아요. 근데 무엇을 믿느냐? 생명을 믿느냐? 예? 무엇을 신뢰? 뭐가 복음인데? 여러분 대답이 다 비슷하게 맞아요. 한 80점 정도 돼요. 맞는데 딱 한 20%가 부족해. 그건 뭐냐면 내가 딱 거듭나는 순간에 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뭐요? 아, 2000 우리 영숙 씨 참 이미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빚을 다 갚고 나를 값을 다 지불하고 나를 매입 지불 완료하고 매입했다. 그러면 내가 끝나서 내 깨닫는 게 뭐예요? 와,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내가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뭐예요? 보낼 수 없어. 어떻게 보내 나를? 그것을 믿는 거야. 그래서 믿고 그 믿음은 대박이 아니요. 아, 감사하고 대박이고 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부족하지만 갓난 애기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라. 믿으면서 또 믿고 또 믿으면서 살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갓난아기가 자라나요. 그러나 내가 점점 자라서 누가 봐도 뭐예요? 저 사람은
저 정도면 하늘나라 가겠다. 그렇게 돼야 결국 하나님이 천국에 넣어준다. 라고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도로 뒷걸음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댕기시더라도 이제 성장하는 조건을 알겠습니까?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뭐예요? 성장하고 믿음으로 안속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을 내가 절대로 버리지 뭐예요? 버리지 않는 사람이 돼.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지금 뉴스타트를 하신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지금 이 강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런 말이 바로 이런 말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여러분이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전혀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박수를 안 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말 안 해도 박수가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거는 여러분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런 무조건적인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핑 돌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예.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좀 해봐야 뭐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글쎄, 이 말이 그 말 맞구나. 그래서 자꾸 이걸 재확인.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뭐예요? 계속 더 확실하게 나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뭐예요? 장성해 나가는 거예요. 장성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온다. 그래서 장성했는가 안 했는가 뭐예요? 조사해 볼 거다. 라는 것을 조사 심판이라 그래. 그래서 그거는 틀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건적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교회 한 발짝도 안 들어가 보셨을지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대박 아니에요? 교회 가가지고 연보 한 푼도 안 낸 적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데 대박 아니요? 대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대박이라고 믿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면 유전자가 꺼질래야 꺼질 수가 뭐예요? 없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여러분이 이 켜진 유전자, 이 새로운 지식, 진선미, 이렇게 새롭게 배운 뉴스타트에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 이래서 지금 여기 계실 때는 지금 분위기도 좋고 해서 잘 켜져 있는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유지가 되려면 이 대박이 밑에서 받쳐줘야 돼요.
이 대박이 밑에서 안 받쳐주면 어떻게 될게? 영숙 씨 얘기해 보소. 대박이 밑에서 안 받쳐주면 날라가요. 날라가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한테 좀 더 잘해주지. 조건적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저변에 뭐요? 가려야 돼.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뭐 잘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과는 뭐요? 상관없이 나의 천국과 영생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고 보장해 놓으셨다. 이거. 네. 와, 이거. 네.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의 그 행복, 뉴 스타트의 빛,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저변에 가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뭐예요? 확실하게 깔아드리려고. 그래서 뭐 갑자기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네. 어렵게 깨닫게 된, 그렇죠.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 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반대 방향으로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막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복음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군데군데 그 숨겨져 있는 주옥 같은 그 복음의 말씀, 무조건적 사랑이 드러난 것을 여러분이 또 보고, 아, 여기도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도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할 때마다 기뻐지고, 예. 그러면서 여러분 기쁨이 쌓이고 감사가 뭐요? 쌓이고 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단이 와서 나를 아무리 흔들래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네? 배하고 그물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갈릴리 그 동네에서 갈릴리 그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 상당히 큰 호수예요. 그 호수에 고기가 많아.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야. 거기서 고기를 제일 잘 잡는. 네. 어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가게 되자 베드로 장모가 폼 잡았습니다. 왜? 아, 야, 뭐 주위 이웃집 사람들이 다 베드로 장모를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왜? 사위를 최고의 어부로 사위를 봤으니까.
그래서 주위 아줌마들이 다 와가지고, 당신 참, 응? 참, 복도 많소. 어떻게 베드로를 사위로 만나냐. 그럼 베드로 장모는 뭐라 그랬게? 내가 누군데? 이렇게 이제 폼 잡고 살았어요. 아시겠죠? 자꾸 살았는데, 그래서 고기를 잘 잡으니까 다들 또 부러워하고 수입도 제일 좋았고.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딸, 베드로의 마누라도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기절초풍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올 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면, 해변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난 뒤에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 뭐라 그랬게요? 시몬아, 나를 따르라. 처음 만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처음 보는 사람이 예수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 고기 잡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배가 어떻게 되든, 그물이 어떻게 되든. 막 갔어요, 안 갔어요? 맛이 갔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슬슬 읽어나가면서 이런 질문을 안 해요. 이건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야. 그렇죠? 이 질문을 좀 반드시 해봐야 돼. 여러분, 제 얘기했죠. 그렇죠? 철저하게 무신론이고 하나님 없다 그러던 놈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병원 다 버리고 뉴스타트하러 산에 들어가 버렸어. 미쳤어, 안 미쳤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미쳤대. 이 자식 미쳤어.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면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안 해보면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도무지 뭐예요? 어리무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자, 이상구는 왜 그랬었어요? 이 암 공포증 때문에 이제 잠도 못 자고 큰일이야.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네. 그래가지고 부적까지 응? 지갑 속에 넣고 댕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상구가 필요로 했던 게 뭐예요? 이 부적 귀신보다 좀 나은 거.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하던 그 심각한 필요성. 하나님의 필요. 나에게 지금 필요야. 그게 없으면 나는 웃기지도 않아. 귀신 노름을 하고 있는. 내가 나를 봐도 이건 웃기고. 그렇다고 해서 부적을 쓰레기통에 뭐예요? 버릴 수도 없는. 이 오도 가도 못하고 사로잡힌 나 자신. 이 오도 가도 못하게 사로잡힌 나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이 두려움이라는 악령에 사로잡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야. 정신과 의사가 아니오. 그거는 초인간적인 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안 그러면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뭐를 찾고 있었어요? 그 당시 베드로가 교회만 가면 맨날 설교 듣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이야, 조건적. 11조 안 내면 천국에 못 가고, 뭐 하면 뭐 지옥 가고, 뭐 하면 천국. 아, 이런.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아, 이걸 가르친다. 그럼 베드로는 교회만 갔다 오면 뭐요? 골치가 아파. 진짜 하나님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저런 하나님일까? 자기 생각에는 뭐요? 그게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주는 존재는 뭐요? 그게 성령이야. 정신님이야. 정신. 예. 네.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아, 이 교회에서 배우는 이 하나님은 도저히 제가 예.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진짜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베드로의 그 사촌, 뭐 요한 이런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그러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 조건적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했는데, 아시겠죠? 2300년이 지나면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오실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결국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 네. 그걸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손수 뭐요?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베드로는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뭐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판에 나를 따르라 하는데 딱 쳐다보니까, 응?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서 이분이야말로 내가 뭐요? 기다리던 분이고 이분이 오시기로 내가 뭐요? 기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란 걸 이미 뭐요?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드디어 때가 뭐요? 왔구나. 이게 탁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그물도 뭐예요? 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뭐, 말은 쉽지요.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날까요? 상구가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누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자, 베드로가 이제 그래버렸어. 난리가 났어. 누가 난리 났을까? 장모가 난리가 난 거야. 장모가. 아, 장모가. 왜 딸은 자꾸 자기 찾아와 찔찔 울었어. 남편이 돈도 안 벌고 지금 쌀도 뭐 다 떨어졌다. 이러니까 장모가 베드로 때문에 제일 열받는 사람이 누구요? 장모요. 제일 열받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 장모는 자기가 볼 때는 사위가 미친 거야. 그래 놓으니까 온 베드로 장모 친구들도 당신 사위가 미쳤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가 할 말도 없어. 사위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쪽팔려 죽겠어. 그러니까 사위 생각만 해도 열받아 안 받아?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유전자 자꾸 꺼져서 결과가 어떻게 돼? 면역력이 완전히 다운된 거야. 자, 이거를 배경으로 삼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자, 베드로 장모가 완전히 면역력이 다운돼가지고 무슨 병에 걸렸다? 열병에 걸렸다. 여러분, 이 열병이란 병 무서운 병입니다. 그냥 열났다 말이 아닙니다. 열병이라는 병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병은 뭐냐면 면역력이 다운된 항암 치료로 완전히 면역력이 다운된 사람들이 갑자기 병균이 들어와 가지고 피 속으로 병균이 들어가 가지고 피가 썩는 병이라고 그래서 폐혈증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영어로는 셉시스 혹은 셉티시미아라고 부르는 병. 이거 걸리면 죽어요. 요즘도 이거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면역력이 탁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반복해서 받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그때 병균이 들어가면 이거 막 열이 막 죽으라 펄펄 나고 막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는 사회 생각만 하면 열 받으니까 사위보다 누가 더 밉게? 예수님이 더 밉지. 왜 예수님이 없었다면 사위가 이렇게 헷가닥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 장모는 누구를 그렇게 씹었겠어요? 예, 예수님을 그렇게 씹었어. 막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막 예수님 막 험담하고 중상모략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가장 한 인간으로서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장모였어. 자, 근데 이 베드로 장모는 힘이 좋아요. 여장부야. 그래서 평소 예수님도 베드로 장모하고 마주칠까봐 조금 겁을 먹었어요. 왜? 아니, 점잖으신 예수님이 괜히 만나가지고 뭐예요? 멱살 잡히면 이거 참 입장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낙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이게 뭐 타이르고 뭐 이래서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입장 곤란하고 이 베드로 사위도 장모 보기에 너무 미안하고 그러나 뭐 장모가 화낸다고 해서 베드로가 또 다시 돌아올 수도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폐혈증. 이 폐혈증은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한 3년 전인 모양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연달아 같은 달에 폐혈증 걸려서 죽었어요.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뭐야, 신바람. 예, 그 폐혈증을. 그 맨날 웃고 살자, 신바람 하는 사람이 왜 면역력이 그렇게 떨어졌는지. 저는 짐작한데, 국회의원 출마했잖아요. 출마해가지고, 출마했다면 남는 게 뭐예요? 빚이지. 그 빚쟁이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돈 없어요. 연세대학교 뭐 생리학 교실에 뭐, 그 뭐 월급 뭐 찔끔 받는 거. 방송 출연비는 뭐 그거 가지고는 돈 못 벌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빚을 얼마나 썼겠어. 아마 비천이한테 시달렸어. 그랬다고. 그리고 또 한국의 조폭의 뭐요? 조폭의 유명한 조폭의 루머리가 그 같은 달에 폐혈증 걸려가지고 다 3, 4일 만에 갔어요. 이제 그런 병이야, 무서운 병이야.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 장모가 예수께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중상모략 욕밖에 없어요. 베드로 장모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미워한, 가장 예수를 미워한 인간은 베드로 장모였어. 그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라면 베드로 장모처럼 나를 그렇게 미워했다면 가만두겠어 그거? 인연이 말이야 미장원에 가서 없는 얘기 막 만들어내서 예수를 막 욕하고 가만두겠어? 근데 예수님은 이제야 내가 베드로 장모 같은 그런 자기에게 욕만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 그러니까 원수죠, 원수. 예수님에게 원수는 없지만 예수는 베드로 장모 쪽에서는 뭐예요? 원수죠.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실 때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열병이 복이야. 여러분에게도 암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 열병에 걸리면 열이 막 40도 이렇게 오르면요. 정신이 희미해집니다. 정신은 없어요. 그 막 숨은 헐떡이고 막 땀은 막 팍팍 흘리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돼요. 제가 생각해도 웃기네요. 정신이 혼미해서 뭐가 뭔지 몰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장모님 열병 걸렸네. 베드로 그랬대.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다 알지. 가보자. 드디어 지금 가도 멱살은 안 잡히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기회야. 그래서 이제 탁 가보니까 막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미안해. 그렇죠? 자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맨날 스트레스 받고, 혈압도 올라가고, 면역력은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배혈증에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에 돼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 찾아가가지고 베드로 장모 찾아가면 뭐라 그랬을까요? 이장구 박사가 예수님 같았으면. 2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그렇게 나를 욕했으니까 내가 뭐요?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를 욕한 베드로 장모라도 찾아간 목적이 뭐게?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베풀어서 살리기 위하여 찾아가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기를 얼마나 욕했나, 이런 걸 갖고 상관이 없어. 얼마나 착했냐, 그 상관이 없어. 그래서, 가서, 그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예수님도 마음이 뭐요? 참 아파서. 이제 말을 할 수도 없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 그럴게? 빨리 정신 차려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물어! 회개를 다 해야 내가 병을 낫게 해주든지, 구원을 하든지 하지. 회개부터 하라고. 지금 베드로 장모는 회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회개 불가능이야. 누가 찾아왔는지도 몰라. 이와 같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을 찾아와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뭐예요? 놓으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회개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구원하고 회개라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깨달아야 그렇구나. 회개하시고 천국 가십시오. 이래서 하면 내가 회개를 다 죄진 것처럼 회개를 했는 건가 안 한 건지 혹시 잊어버린 거 없냐 막 이래서 하면 골치 아파져요. 기쁨이고 감사하고 이런 거 없고 오히려 고민만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딸을 살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뭐예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이게 너무너무 단순하게 기록을 해놨어. 예수님이 손을 만지니까 병났어. 그러고 나니까 그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 들고 따르는 제자가 됐더라. 이것도 뭐야? 이건 또. 그렇죠? 여기에 다 요즘 말로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뭐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성경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중요해요. 이 글자 뒤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뭐요? 사랑을 발견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 깊은 뜻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거든. 그 요즘 찾아 손 만지니까 낫대. 이거를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게 뭐예요?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그건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줄줄 외워요. 뭐는 모르고 줄줄 왜? 비하인드 스토리는 뭔지도 모르고 줄줄 왜.
그래가지고 성경 암송대에서 1등 했다. 1등은 뭐 하는 거고. 1등 하면 자기 IQ나 자랑하는 거지. 그렇죠? 기억력 자랑 대회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깊이 아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뭐 하는 거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뭐요? 아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린 자꾸 하나님 일 그러면 누구 일? 교회 일. 왜냐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충분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나에게 뭐예요? 짐이요. 사랑을 알면서 하면 하고 싶어. 응.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짐이 될 때는 절제해야 돼.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의 건강도 뭐예요?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옆에 앉으셔가지고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졌습니다. 뭐 이게 말도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정신이 없으니까. 손을 만지시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보내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가 정신이 들었을 때 손을 잡고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죠. 이 우리 사회 마야 헷가다 시킨 미친 놈이 말이야. 그리고 멱살 잡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혼수 상태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 베드로 장모가 거부를 할 수가 뭐요? 없는 상태. 그래서 사랑 주는 쪽쪽 확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아,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고, T세포, B세포,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병균을 뭐요? 잡아먹기 시작해. 그러니까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도, 39.8도, 39.5도, 39도 쯤 떨어지니까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몽롱해.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손을 만지고 있어. 이렇게. 이 베드로 장모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자기 손을 그렇게 부드럽게 만지면서 쓰다듬고 이런 일을 체험해 본 일이 없어. 이야, 너무나 기분 좋아. 막 엔돌핀이 나와. 아, 이게 누군데 내 손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손을 만지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몽롱해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어.
눈을 딱 뜨고 봐야 되는데 희미하게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정신이 조금씩 더 들면서 열이 조금 더 떨어지면서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어. 그런데 그 자기를 들여다보는 얼굴이 그렇게 자기를 뭐예요? 사랑하는 얼굴이야.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얼굴로 쳐다본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런 얼굴을 쳐다본 일이 뭐예요? 없어요. 이분이 누굴까? 누구길래 자기 손을 이렇게 만져주고 자기를 이렇게 사랑할까? 이건 누군지 좀 알고 싶다. 그럴수록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수록 유전자는 더 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은 더 빨리 떨어지겠죠. 병균은 더 빨리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이 38.6도. 그러니까 정신이 거의 들기 시작해요. 오는데 그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탁 떨어져서 베드로 장모의 뺨에 탁 떨어져. 자기를 손을 만지면서 사랑의 눈초리로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위하여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계셔. 이게 누군가? 자기가 그렇게 씹었던 예수야. 드디어. 자,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여 베드로 장모가 자기를 선택하도록 그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사랑을 부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장모가 거부할 살 것이냐? 예수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 위험한 순간이 온 거예요. 아시겠죠? 베드로 장모가 옆에서 또 사단은 베드로 장모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이 예수 때문에 지금 네 살기가 이렇게 어려워졌고, 네 딸이 말이야 지금 말이야 생과부가 돼가지고, 얼마나 이 핵가다놈이 미친 놈이야, 네 사위 꼬신 놈이라고. 선택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홍해, 갈라진 홍해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은 바로야, 네가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품에 돌아와. 바로가 충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뭐예요? 사랑을 보여주고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말라 그래. 네가 하나님이라고. 바로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었어. 아시겠죠? 바로는 거부했지만 누구는 거부 안 했게? 베드로 장모는 거부 안 했어. 이제야 알았어. 베드로 장모가 뭘 알았게? 뭘 알았게? 자기 사위가 왜 병 갔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 우리 사회가 미친 게 아니구나. 우리 사회가 미치지 않았구나. 자기도 병 갔으니까. 그래서 열이 다 떨어지고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기 사위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이 말이야. 네. 너 인연 제자 되고 싶어? 그럼 지금부터 회개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제자를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거듭났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할 수 없었던 회개가 저절로 뭐예요? 술술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 댕겨본 일도 없다 이런 얘기하면 벌써 그 자체가 조건이야. 하나님 그런 조건을 따지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 쓴 책이 십자가와 조사심판. 십자가를 믿어야지. 아니야, 십자가로는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뭘 조사 중이야.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아니래도 보통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에 관심이 없어도 혹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을 제가 대조해 놓은 책이에요. 그 대조를 저 책으로 보셔도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관심이 있으시면이 아니라 관심이 있어야지 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 정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욕만 한 욕쟁이 할망구를 조건 없이 뭐예요? 구원하시고 제자로 만들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투병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셔서 정말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